어제 국수본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지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투기를 발본 색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사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부동산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은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철저한 수사에 임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민주당은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부동산 적폐 청산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하면 특검도 도입해서 공직자 투기를 한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처벌하겠다는 말씀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 제안에 대해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대변인도 동의서를, 자당 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께서는 나쁜 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고요. 각 당이 자체 조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산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갈팡질팡할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결정하면 그냥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인사도 참여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당이 셀프 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덜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명분 없는 셀프 조사 주장으로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부동산 투기 근절에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명확하게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들의 후보자들과 직계 존비 속에 부동산 전수조사도 아울러 시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주택의 92.1%인 1309만 호, 서울은 70.6%인 183만 호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중 1주택자는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40%,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도 기간에 따라서 50%까지 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둘을 합산한 상한도 80%로 확대가 됩니다. 공제 비율입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 공제 확대도 건보료 부담도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예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보도입니다. 이는 강남 지역 다주택자라는 특수한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입니다. 또는 고가의 주택의 특수한 사례들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또한 일반화한 것입니다.
실제 강남의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늘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재산세에 큰 변동이 없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이면은 시세로는 8억 5천에서 9억 정도가 될 텐데요. 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작년보다 0.05%포인트 인하됐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에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연동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공평과세와 복지 대상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려는 정부와 당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공평과세한다는 정책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 후보 일가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내곡동 땅에서 3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지구 개발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고 본인은 서울시장 당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 거다. 이후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으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KBS는 관계자 증언과 공문서 등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일대를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했다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말하는 2006년 3월은 서울시가 내곡동 일대를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기에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교부에 처음 제안한 때이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란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건교부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KBS는 당시 건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오세훈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됩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셀프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간의 해명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즉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 MB와 내곡동 개발은 노무현이 한 거라고 말한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사이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KBS 보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거짓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어제 2분기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 국민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발열과 근육통 등 강한 면역 반응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증상이라는 접종 후기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으려면 접종의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백신 휴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 휴가 제도화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급 휴가를 제공해 접종 참여도를 높이고 경증 반응에 응급실에 가는 대신 집에서 쉬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응급 의료 체계의 마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 등 백신 휴가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백신 휴가제 도입 시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더욱 상세하게 알려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